안녕하세요. 두부 함께 받으랍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강원도 고성 공현진항에 왔습니다. 오늘 대상어는 어구가자미. 1월 달에 저희들이 왈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1월 달에 바람이 불어갖고 두 번이나 취소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낚시하러 가시죠. 어구가자미는 긴 낚싯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쓰는 게 인트라인대, 해동 3위 2 쓰고 있습니다. 일단 조립 한번 해볼게요. 릴도 전동릴이 있어야 돼요. 전동릴을 쓰고요. 일단 전동릴을 결합해 줍니다. 일단 인트라인대는 이런 와이어줄이 들어있어요. 안 보이시죠? 이게 아마 지금 카메라에 안 보일 거예요. 카메라 안 보일 건데, 와이어줄로 갔다가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쭉 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은 쭉 잡아당겨줘. 이거를 쭉 잡아당겨갖고 2번대예요. 2번대도 끼워줍니다. 2번대도 와이어줄을 쭉 밀어줘갖고 위에까지 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 또 다시 쭉 잡아당겨 주시고, 네,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를 또 끼워줘요. 이거는 방향은 상관없어요. 가이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나오면 또 이것도 쭉 잡아당겨 주시고, 나왔으면은 끼워 다시 이것도 쓰릴 때도 마저 끼워 주시고, 낚싯줄이 잘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통 다 방아쇠를, 거치대가, 배에는 거치대가 있어요. 요런 방아쇠만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아쇠를 여기다 맞춰서 이제 달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끼면 됩니다. 그리고 뺄 때는 여기 있죠? 요거를 잡아두면 이렇게 들려요. 끼우실 때는 요거 먼저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오늘 채비는 하야부사 13호 열기 카드 채비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바닥에 있답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으쌰. 아, 너무 애기다. 야, 싸고. 이거 완전 깻잎인데? 야, 이거 너무 작은데? 니는 집에 가. 어우, 그거는 좀 크다. 오, 그거 오, 그래, 하나 저런 게 크다. 와야지. 와, 그거 좋다. 그거 한 마리 쓸만한데요? 한 마리 괜찮아요. 쓸만하네. 자, 두 번째 투하. 야, 요 사이즈 좋다. 카메라 한 번만 보여주고 올게요. 야, 크다, 이거는. 연날리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작아요. 그쪽도 사이즈가 아주 크지도 않고. 일단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시작이니까. 뭐야? 오. 자, 좀 올려봅시다.
사이즈가 작은 거 몰라요. 오! 오, 그거 뭐야? 대구잖아. 대구는 금어기잖아. 대구는 금어기입니다. 대구는 금어기라 방생합니다. 오이샤. 이번에도 세 마리네요. 이번에는 우엿바늘에서 올라왔죠. 우엿바늘에서 오이샤.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한 것들만 나오네. 아,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뭐가 묵직하게 올라오는데? 오, 다 태웠어. 다 태웠어. 오! 씨알이 너무 작아. 아니, 줄은 다 태웠는데, 줄은 다 태웠는데 사이즈가 왜 이래? 그러니까요. 햇대입니다, 햇대. 오, 다 걸었어. 아, 너무 잘 어. 다 걸었는데 사이즈가 왜 그래? 오, 지금은 완전 다들 완전히 줄줄줄이 나오고. 왜 이래 사이즈? 그러니까 걸리긴 다 걸리는데. 느낌만 하면 입질 와요. 늘면 입질이 오는데 두두두두 늘면 입질 옵니다. 이렇게 초리가 움직일 때 입질을 하면 이렇게 줄을 조금 풀어주면. 밑에 것까지 다 본답니다. 자, 이번에는 몇 마리가 올까요? 으쌰, 어이고. 이번 거는 조금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네. 훌치기도 하고 그래. 오, 자기야! 어? 그건 사이즈 하나 괜찮네. 으쌰. 아, 사이즈 큰, 쓸만한 거 한 마리 왔네. 쓸만한 거 한 마리 왔네. 오! 아이, 하나 또 떨어졌네. 야, 또 가. 우와, 우와, 크다. 우와, 오, 크다. 한 마리인데, 우와. 오, 크다. 사이즈 크다. 우와. 요, 사이즈 이번엔 괜찮은 게 있어. 네? 아예 사이즈 큰 거 나왔어. 그래도 아까 처음만 보다는 사이즈가 좀 좋아졌네요. 사이즈 좋은 거 왔어. 야, 사이즈 광어 사이즈 야, 왔다. 광어 사이즈야 이거. 어, 두 마리. 야, 앞으로 서. 됐어. 엄청나네. 광어 광어 있어. 와, 이거 강어 사이즈야. 강어 아니에요. 그 가자미입니다. 어휴, 그래도 밑에 게 사이즈가 좋네. 으쌰. 오, 사이즈 괜찮다. 오, 크다. 오, 강어 사이즈다. 중간에 게 크네. 큰 거 올라왔어. 아니야, 그, 저, 중간에 거는 강어 사이즈야. 느면 입질 오예요, 느면. 이게 진짜 진정한 느면 나오는 낚시, 느나입니다. 20명이 다들 줄 태우고 있어요. 가자미 줄을 태우고 있어요. 오! 오, 사이즈 크다. 맨웨이 거 사이즈가 크네. 오!
어, 하나 괜찮은 것 같네. 오늘 공현진 어구가자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이스박스 망쿠를 했고요. 어, 초반에는 사이즈가 작았었는데 두 번째 포인트부터는 사이즈 큰 것도 섞여서 나오네요. 어, 강어 사이즈 같은 것도 나오고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